시작합니다. 한식날이자 식목일입니다. 공기가 참 깨끗하네요. 아들들과 옥천에 묘목 사가지고 살아가지고 여의도 벚꽃축제 갈 예정입니다. 며느리와 손자들 사진 좀 많이 찍고요. 멋진 추억 만들기 할 겁니다. 0254님의 꽃나들이 주셨습니다.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여의도 벚꽃축제 사람들 참 많을 텐데요. 그쵸? 네, 대중교통 이용하시고요. 그리고 7887님, 저희 마을에도 개나리 벚꽃이 참 예쁘게 폈습니다. 꽃동네, 새동네. 꽃대거리네요. 여기는 일원동입니다. 먼 곳에 가지 않아도요, 벚꽃 향기에 젖어봐요. 벚꽃 천국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방송, 멋진 두유. 그리고 동기님, 2273님. 김은서님, 여기는 경기도 가평인데요. 여기는 개나리 꽃은 피고, 살구꽃은 아직 안 피고, 아직 벚꽃은 않았다고. 다 죽지 않았어요 라고. 그러면 피어가지고 떨어지진 않았을 텐데요. 가평이면. 네, 아직 피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9454님, 제가 있는 교정에는요, 개나리, 벚꽃, 산수유, 목련과 꽃망을 맺은 연사롱까지 꽃잔치, 말 한마디 그대로, 우와, 우와, 됩니다. 또, 4053님, 어제 동네 시골길을 다녔는데요, 이름도 모르는 꽃들이 울고 불고 꽃대고를 이루었습니다. 이름난 축제가 아니더라도, 시골은요, 온 동네가 꽃축제를 벌입니다. 무작정 떠나도 행복하네요. 멀리 이름나는 좋지만 동네 마을은 내가 손닿는 눈이 가는 그 가까운 곳도 지금 꽃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꽃잔치 시즌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하시고 앞서 드린 뚝딱 퀴즈 정답은 이거예요 하시면서 이것을 튀겨놓은 곳 벚꽃이 만발한 한식날입니다. 따뜻한 날씨가 5월의 한가운데인 것 같아요. 행복합니다. 4414님의 사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7078님의 신청곡 한 곡 띄워드릴게요. 커피 한잔 하시면서 오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펄 시스터즈입니다. 커피 한잔.
4053님이 팝콘 하니까 영화 웰컴 투 동막골이 생각납니다. 얼마나 재밌게 봤는지 팝콘도 좋고 강냉이도 좋습니다. 네, 부탁퀴즈 정답이 바로 팝콘이었죠. 흐드러지게 핀 벚꽃 보면 팝콘이 탁 터진 것 같은 느낌 정말 들어요. 저희 집 앞 중량천에도요 흐드러지게 피었을 텐데 아직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운동은 그곳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7562님, 그리고 세가족으로 7670님, 팝콘 재료 사서 렌저랜드에, 전자렌지죠? 전자렌지에 튀겨 먹으면 아주 좋습니다. 김선배님, 5316님, 우리 일상생활도 벚꽃처럼 화사한 나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팝콘처럼요, 살림도 좀 불안하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 말 저도 공감합니다. 그냥 뻥뻥 튀겨져가지고요, 네. 잠깐 불안했으면 좋겠네. 5316님. 자, 한 분 선정합니다. 정말 벚꽃나무를 올려보면 팝콘이 손이 달려있는